물 먹는 습관은 피부에도 중요해요.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출근 전까지 1리터를 마셔요. 제가 만든 슬림티로 붓기를 빼준답니다. 피부 관리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성분이 좋은 제품을 쓰고 있어요. 토너 대신 미스트 타입의 앰플을 써요. 촉촉함이 확실히 오래 가요. 피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피부 유익균이 가득한 베리베리어 크림을 써요. 흡수성이 뛰어나고 끈적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호호바 오일로 마무리해요. 저는 피부가 정말 건조해요. 그래서 오일을 꼭 쓰는데 천연 호호바 오일을 바르는 순간 쫙 흡수되어 여름에도 좋아요. 다 바른 후 림프순환 마사지를 해줘요. 아침마다 촬영하는 제 얼굴에 붓기를 쏙 빼준답니다. 화장품 흡수도 돕고 V라인을 만들어줘요. 무엇보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메이크업은 쿠션을 사용해요. 어제도 집에서만 쓰니까 리필만 사서 쓰고 있어요. 훨씬 경제적이더라고요. 이제 출근합니다. 피부에 건조함을 주는 히터나 에어컨은 잘 켜지 않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한낮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아침 저녁으론 창문만 열면 참을만 하더라고요. 물을 하루에 2리터는 마시려고 해요. 나갈 때는 꼭 텀블러 여러 개를 준비해요. 그래야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숲길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피부뿐 아니라 몸에 많은 변화가 와요. 직원들이랑 미팅하는 시간은 즐거워요. 일할 땐 눈에 레이저가 발사되네요. 역시 소통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간간이 물을 마셔줘요. 빨리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요즘 겨울옷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엔 식품 연구를 더 많이 하지만 옷 디자인도 여전히 즐거워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라는 것이 매 순간 감사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신나요. 오후쯤 되면 얼굴에 영양 보충을 해야 해요. 이럴 때 앰플 미스트가 최고예요. 건조함은 피부의 적이잖아요. 과자 같은 간식은 아예 안 먹어요. 인스턴트도 거의 안 먹고요. 피부 항산화에 좋은 제철 과일이 최애 간식이에요. 탄산음료는 아예 안 마시지만 탄산수는 좋아해요. 황산화 성분이 사과의 120배인 아로니아 액기스랑 탄산수의 꿀조합은 힐링 그 자체예요. 축 늘어지기 쉬운 더위에 눈이 번쩍 떠이게 해줘요. 한여름에도 거의 실온의 음료수만 마시지만 너무 더울 땐 너무 맛있다. 살짝 차가운 탄산수를 한 잔 정도는 마신답니다. 자연은 언제나 사랑이에요. 하루 일정이 촘촘한 편이라 숙면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몸을 꼭 풀어줘요. 오늘 하루도 수고한 나에게 특별한 선물도 주는데요. 마스크팩 500장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이 이 스틱 하나에 들어있어요. 진피까지 흡수되어 피부 보습에 탁월해요. 사실 한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바디로션 하나로 얼굴까지 발랐어요. 거의 10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선물 받았지만요. 그래서 요즘은 좀 신경 써요. 림프순환 마사지를 해주면 혈색도 좋아지고 흡수율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꿀잠을 잘 수 있어요. 호호바 오일을 바르고 자면 아침에 아기 피부가 되어 있어요.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부위를 마사지하면 두통도 사라지고 꿀잠을 잘 수 있어요. 블레싱벨을 두들겨만 줘도 공기 압력 때문에 마사지가 되어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목과 머리 경계 근육은 바디벨로 푼 다음 페이스벨로 노폐물을 배출시켜요. 얼마나 시원한지 하다 보면 눈이 스르륵 감겨요. 마지막으로 두피 마사지를 해요. 하루 종일 진짜 머리를 많이 쓰는데 페이스벨로 눌러만 줘도 머리가 맑아져요. 어깨도 풀고 관절도 풀고 온몸을 풀어주면 좋지만 사실 손바닥만 풀어줘도 잠이 솔솔 와요. 요즘은 어깨와 목이 왜 이렇게 뻐근한지 이렇게 풀어주면 자고 나면 말짱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깊게 잔답니다. 요즘은 모기잡이 없으면 안 되죠? 지인이 잠에 도움되는 백색소음 어플을 소개해줬어요. 좋아하는 빗소리 들어볼까요? 사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이렇게 마사지하고 나면 몇 분 안에 꿈나라에 가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